저녁 연기가 불불 나는 떡상기 교육에 자리한 도깨비 삼촌네 집에는요 이렇게 돌멩이하고 나무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쉬었다가 이제 질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돌하고 흙으로 만든 집이네요. 창문으로 비치는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문짝 하나, 손잡이 하나가 다 예술입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여기는 뭔가요? 손잡이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여기 부세식 화장실입니다. 자, 이 넓은 산중에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홀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와, 벌을 키워놨는지 벌들이 왕왕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뭐 할까요? 이렇게. 벌 소리 들리죠? 여기 벌들이, 꿀벌들이 지금, 어머나, 이게, 요 구멍이 다 벌집인가 봐요. 벌들이 막 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설마 저 안에다가 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지요? 우와. 네. 네, 멸당님 커피 드시러 오시래요. 집이 지금 몇 채인지 몰라요. 저쪽에 한 채 있고, 여기 두 번째 집, 집이 세 채나 됩니다. 와. 여름에는 이곳으로 피서를 오는 방문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난간 같은 것도 다 나무를 만들었어요. 와, 저거가 지금 뭐 석봉도처럼 옛날에 여기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저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만 주인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와.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 무엇 하나 여기 진장에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질경이도 완전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오, 쑥도 있고.
할미꽃이, 이게 할미꽃인가? 할미꽃이 다 져서 술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완전히 돌미 난리가 엄청나요. 여기 매발속도 있고요. 이라샤다 있는지. 바위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여기, 어머나, 여기 문 앞에 벌집이 하나 있어요. 설마, 벌이 안 살겠지요? 우와. 이승은 도깨비 삼촌, 나는 자연입니다. 이승은 씨도 다녀가셨네요. 와. 나는 씨도 잘 났다. 어머, 바람이 오늘 없었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리신 건가? 그림도 잘 그리셨네. 제가 이렇게 됐네. 기타도 치시나 보다.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나 보네. 조명도 참 예쁘게 해놨네. 커피 잔이 너무 이쁘다. 이거 그 음료수.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가 있어요. 커피 잔이 너무 이뻐요. 하트네, 하트. 커피 잔이 너무 이뻐요. 강아지 이름이 막내예요? 어디 갔지? 아까 저 밑으로 내려오지. 고기 하나 주나. 와, 드세요. 이거 원래 삶으셔야 되잖아, 그죠? 와, 커피잔 너무, 나는 커피, 하트를 먹어야지. 어디서 이렇게 이쁜 커피잔을 사오셨지? 아, 이 목소리가 너무 어디 간다. 아. 자, 커피 한 잔을 마셔보겠습니다.